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가볍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들어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 한자를 몰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 읽고 쓸 수 있게 글자를 만들어야지. 우리말이 어떻게 나오나? 소리를 글자로 만들면 어떨까? 글자를 말할 때 입과 혀, 이와 목 모양을 본뜰고 하늘과 땅, 인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만들자. 혀뿌리가 목구멍 막는 모양,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 입모양, 이모양, 목구멍 모양. 이렇게 어금니 소리, 혀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소리를 글자로 만들고 하늘의 둥근 모양, 땅의 평평한 모양, 사람이 서 있는 모양, 상징을 글자로 만드니 기본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초성 17자, 중성 11자가 만들어졌다. 이를 합해 음절을 만들고 단어를 만드니 우리가 하는 말을 적을 수 있게 되고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으뜸 가는 글, 간단하며 깨치기 쉬운 한글이 만들어졌다. 만든 이유도 만든 원리도 알았으니 아껴 사용하자. 못하며 선한이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에 천복을 내리시고 코로나19는 하루빨리 물러나 이웃이 함께 어울려 노래하며 날마다 행복